이건 역사적으로 대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15년이 걸린 일이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에 근무 중인 이수연 사무관입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의 발표 중에서 품질, 가격 등 모든 조건에서 한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뛰어났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듣고 나서 이제까지 했던 노력들과 순간들이 다 생각이 나서 엉엉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이 있고 한전, 한기, 한전연료 등 원전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정부 측을 좀 대표해서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기업들과 또 협의를 통해서 팀코리아가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서 우리 사업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쌓였던 경험과 노하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다 같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끝도 되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계약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정말 국민적으로 뜨겁게 응원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힘을 얻어가지고 원전 수출의 최종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역사적으로 전 대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과거에 유럽에서 원전 노형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원전 종주국인 유럽으로 노형을 수출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라카 원전을 저희가 수출한 이후에 거의 15년이 걸린 일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주셨던 만큼 국민분들이 뜨겁게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무조건 좋은 결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